서양 철학의 핵심도 제 강의에는 다 들어있어요. 저는 쉬운 말로 해서 그렇지. 어려운 용어를 쓰면 이제 서양 철학 같고요. 서양 철학에서는 채광권이 나가요. 어떻게 우리가 자연 풍광이나 멋진 명작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광권이 쓰여집니다. 근데 저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에고가 할 말을 잃으면 깨어난다. 깨어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이데아들이죠. 진리의 아주 종자들인데 거기에서 그런 걸 자각하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진선미가요. 다 우리 참나 안에 어떤 이데아라고 하는 서양에서. 불교에서는 이걸 본유종자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본래부터 있던 종자가 있어요. 그 종자들의 부합되는 걸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뭐가 아름답다 그러면 내이 의식의 저 근원에 그게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맞는 걸 찾는 겁니다. 황금 비율을 보면 보편적으로 좋아한다. 그게 아름답다라고 우리 영혼 안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게 이데아예요.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요. 철학은 나중에 이제 이거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종자가 새겨져 있는가 알아내야 돼요. 처음에는 지금 에고의 세계에서 참나 찾는 거, 이게 제일 중심이죠, 처음에는. 참나를 알아야 뭐 얘기를 하죠. 시공을 초월한 내가 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양세계에 걸쳐 있다는 걸 먼저 알아내셔야 돼요. 이건 과학이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물리학이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이 에고의 세계, 현상의 세계, 원의 이런 알, 핵심이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된 이 현상의 세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현상의 세계에서는 인과가 제일 중요해요, 인과. A라는 원인으로 B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걸 빨리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현상계에서 이렇게 수학이나 이런 거 좋아하겠습니까? 인과공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고, 개념적으로 들어가면 철학이 되고, 수학으로 정립해서 또 어떤 과학의 기초를 만들고, 사물에서 읽어내는 거죠, 인과법칙을. 근데 이거 여기서 설명해 줄수 있는 거는 이건 설명 못 해요. 우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설명 못 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원인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것만 연구해요. 뭐냐면 유명한 미국의 생물학 교수님이 생명의 현상은 내가 평생 연구했지만 생명 자체는 나한테 신비다.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우주에 왜 생명이 존재하는지, 생명의 본질이 뭔지 이거 모릅니다. 다만 그런 생명들이 현상계에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건 연구할 수 있죠. 그래서 현상계 안에 인과만 연구하는 겁니다. 과학은. 중력 자체는 사실 이게 이데아예요.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근원적인 힘들 다 이거는 현상계에서 왜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존재하니까 연구하는 거예요. 뭘 연구합니까? 현상계 안에서 어떤 조건에서 그게 발생하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 영원히 사라지냐? 아니에요. 또 조건이 갖춰지면 또 기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가 계속해서 우주의 저 근원적 영역에 있다가 계속해서 기어 나오는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우주가 뭐로 돌아가느냐? 이런 신의 세계.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이고. 이걸 우리 내면에서 찾으면 우리 안에 있는 참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신이죠. 대우주 차원에서는 신이죠. 소우주 차원에서는 참나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대우주나 소우주. 그래서 이걸 연구하시는 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철학하러 오셨고, 제일 기본이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 찾기. 이걸 찾아야 우리가 이 현상계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답을 얻습니다. 길을 알게 됩니다. 저희 학당 로고가 지금 그걸 상징합니다. 가운데 점을 찍으셔야지 학문이 시작돼요. 철학을 하고 싶다. 점을 하나 찍어야 돼요. 저 점을 못 찍죠. 그러면 이데아를 모르는 철학자라는 건요. 내 영혼 안에서 이데아를 못 찾아냈다. 우주의 시공을 초월한 이데아라는 것도 참나가 시공을 초월했으니까 참나 안에 있는 이런 이데아들이 이렇게 있다고 치죠. 이것들도
본래부터 있다고 해서 본유 그럽니다. 본유종자 불교에선, 서양 철학에선 본유관념, 어떤 아이디어들이 본래부터 있다. 우리 안에는 종자가 우리 안에 있다. 다 똑같아요. 여기 이데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있으면 이건 반드시 현상계에서 표현이 됩니다. 언제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계에서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건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관점에서. 애초에 왜 이게 있는지는 설명을 못한다고. 왜 조건이 갖춰지면 생명들이 우주에서 탄생되는지. 저도 준우를 낳아봤지만 어디서 기어나왔는지 모르죠. 조건이 갖춰지면 나옵니다. 신기하지? 조건이 갖춰지면 나타나요. 영원히 우주에서는 그 조건이 갖춰지면 나타나요. 중력 다 우주에 있는 모든 힘들 조건이 갖춰지면 나타나요. 조건이 이제 조건이 이제 인연이죠. 이게 연기예요. 인과라는 게 연기법으로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이 해소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 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현상계 안에서 다시 그 조건이 갖춰지면 또 나타나. 그래서 이 무서운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신의 세계, 우리 영의 세계, 이 우리 안에 갖춰진 이것들을 동양 철학에서 뭐라고 하나요? 이거를. 예, 원리라고. 리. 조선 선비들 이거 전문가들입니다. 원리 알아낸. 이거를 또 동양에서 정말 설명 잘하는 게 주역에서 설명이 이게 이런 거예요. 이걸 부호화하는 게 이런 거예요. 8괘 있죠? 8괘, 64괘 다 이데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을 친다는 건요.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한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인과, 펼쳐지고 있는 인과 법칙에 인연법에 근원이 있다고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펼쳐질까? 그럼 어떤 조건 속에서 주역에 있는 어느 괴가 지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데아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 삶이 현실이면 이 내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조건이 갖춰지니까 내 삶에서 어떤 이데아가 지금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 이데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점을 쳐서 괴를 알아내는 게 이게 주역점이요. 타로나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냥 점으로 볼 때는. 그런데 왜 공자님이 그런 점서를 위대한 철학책으로 이렇게 포장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중국 교수님들은 싫어합니다. 공자가 괜히 철학책으로 포장해가지고 그냥 별거 아닌 점서를 너무 신비하게 바라본다고 싫어하세요. 지금 중국의 유명한 주역 대가들은. 지금 중국은 학풍이 그래요. 그냥 원시시대 때 점서다라는 입장이에요. 신비하게 보지 말아달라. 그런데 왜 공자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주역을 강의했죠. 연구하고 강의한 입장에서 공자님이 왜 주역을 중시했는지 그거를 여기서 제가 강의 다 드렸어요. 주역 강의 때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어요. 뭐 여기서 보냐면 주역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놀라운 게 있어요. 지금 이런 이데아의 변화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주역이에요. 주역 점을 쳐서요. 건께 이료가 나왔다라고 치죠. 건께 이료가 나왔다는 건요. 지금 너의 상황을 지배하는 이데아는 건이고 그렇죠? 건의 이데아고 건의 이데아 중에 첫 번째 효가 일효가 나왔다는 거는 변효가 나왔다는 건요. 이게 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계는요. 양에서 음으로 바뀌고 음에서 양으로 바뀌고 밖에 없습니다. 현상계의 변화는 지금 현상계가 양에서 음으로 변해버렸죠. 변해버림으로써 적용되는 상이 달라져 버렸죠. 적용된 이데아가 달라졌다고요. 이게 지금 점을 쳐서 건께 이료가 나왔다는 것의 의미예요. 점을 쳤는데 건께 이료가 나왔어. 그러면 지금 당신은 건의 이데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상황이 변함으로써 다른 이데아가 곧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한다. 이런 거는 지금 이게 음이 양 밑에 굴복해 있는 형상이라 움직이지 말합니다. 숨어 있어라. 그래서 이 효가 뭐로 나오죠? 잠용 무령. 용이 숨어 있으니 아직 지금 쓸 수가 없다. 몸살여라 하는 결 나와요. 앞으로 어떤 이데아가 지배한다까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하나 친다는 게 의미가 일반 점 치는 거랑 다르게 주역점이 중요한 이유가 현상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 도구를 제시해요. 수단을 제시해요. 괴라는 게 놀라운 겁니다. 이데아를 설명하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점서로 활용하자는 게 아니라
결국 이 현상계에서 철학적으로 우리가 과학을 넘어서 이제 현상, 철학과 과학이 이제 융합하는 시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과학자들은 아까 음에서 양으로 변하고,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변한 이 현상계 변화를 얘기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왜 이것 따라 어떤 이데아가 적용되고 바뀌는지 이걸 얘기할 수가 없다는. 왜그 이데아가, 그리고 우주의 그 이데아가 어디에 있다 나타나는지. 그러면 철학적으로는 그게 우리 신 안에, 참나 안에. 시공을 초월한 차원. 참나나 신이 의미하는군요.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 그 정보가 존재하다가 현상계에서 조건이 갖춰지면 펼쳐져 나온다는 것. 이런 관점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느님 안에 있던 것이 뭐 세상에 어떤 원인에 따라 나타납니다. 이런 학설도 있었어요. 예전에 과학 연구하던 사람이 신학과 과학이 막 섞여가지고 나가면은 좀 위험한 얘기가 됩니다만 그 무슨 의도로 했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시면은 그래서 이 주역도 똑같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걸 상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 신 안에 상들이 들어있다가 그래서 하늘에선 상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형체가 이루어진다는 게 이건 그게 표현되는 게 현상계. 그래서 이 현상 표현된 모든 것들은요 신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조선 말의 그 유학자 중에 화서 이학로 선생 같은 분 이정척사파 대가 이렇게만 알죠. 이런 분들도 이런 철학에서는 다 우리나라의 당대 대가시더라. 대가들이시라. 제가 군대 있을 때 훈련을 3개월 이상 받으니까 중간에 너무 심심해서 그제 친구한테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아무거나 좀 문집을 복사해서 보내달라. 철학 문집을 대충 몇개 불러줬는데 뭐몇 개를 보내왔는데 그 화서 이학로 선생 문집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성리학 글을 읽어야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원래 유학책을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대학 때는 왜냐 그걸 읽으면 이데아가 뭔지 자명한 이치가 뭔지 이런 게 선명하게 보이니까 명상에서 맛볼 수 없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정확한 궁리가 됐을 때 시원해지는 건 지혜 쪽이죠. 지혜를 개발하려면 성리학 책들이 참 좋아요. 간명하게. 서양 철학처럼 어렵게 안 합니다. 간명하게 설명해줘. 이런 얘기들을 한자 그것도 글자 수까지 딱 맞춰서 얘기를 해요. 형이상, 형이하를 항상 대꾸로 딱딱 맞춰. 글자 수까지 맞춰서. 그거 읽으면 시원해지죠. 거기에서 이 말을 해요. 태극을 보고 싶냐? 동양에서는 태극이 신이죠. 태극을 보고 싶냐? 산, 강, 하늘, 땅을 보라. 그게 태극이다. 뭐냐면 안에 있는 건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태극 안에 어떤 종자들이 갖춰져 있었는지 이데아들이 있었는지 로고스라고도 하죠. 로고스가 있었는지 불교식으로는 다르마입니다. 어떤 다르마가 우리 참나 안에 갖춰져 있는지 펼쳐져 있는 거 보면 안다. 색즉시 공이니까 불교식으로도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니 공에 있는 건 반드시 색으로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종자들은 반드시 밖으로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나는 하느님 모르겠어 할 것도 아니라는, 드러나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다알수 있다. 그러니까 주역에서 뭐예요? 건깨가 이 안에 양, 음이, 양이 하늘이 되고, 그렇죠? 건깨는 땅이 되고, 순양은, 참 이러면 이게 결국은 이 개가, 이 참나 세계에서는 양양양을 양을 일로 해볼까요? 111 코드는 하늘을, 000 코드는 땅을. 그럼 또 뭐죠? 001은요. 요거는 진깨죠. 그럼 벼락을. 011은 이건 연못을, 물이 고인 상황을. 온 우주를 만들어낸다는 게 이제 주역식 설명이에요. 그런 게 우리 안에 그런 여러분 참나 안에 우주의 이데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한 분자고 여러분 안에 참나 안에 다 들어요. 이거 알아내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는 건요. 자기 안에 그런 이데아를 다 품고 있어요. 이 현상 개념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만들어서 보고 계시잖아요. 바깥에 어떤 게 있는지 사실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온 것만 볼수 있습니다. 오감 정보를 통해 나타난 것. 생각 감정으로 그 재료를 가공해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요거 하나, 이 색깔, 이런 소리 다 여러분 뇌에서 구성해서 보고 계십니다. 뇌과학자도 그래요. 뇌과학자도 이걸 뇌에서 구성했다고 보죠. 하지만 철학자는 뇌도 부수적인 거고 정신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정신이, 마음이. 뇌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없더라도 정신이 이런 오감이나 이런 거를 다 체험할 수 있어요. 명상하시다 보면 육체에서 벗어나도 보고 들어와도 보고 하는 이유가 정신, 일체가 정신작용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법공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좀 선명해지죠. 법공은 영원히 알아가셔야 돼요. 연구에 가시는. 한 번에 끝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우주의 신비를 알아가는 건데 끝이 없죠. 과학자들도 과학자들대로 연구하는 거. 다만, 과학자들도 철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과 철학 영역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이걸 혼동시키지 말고 서로 각자 영역을 존중하되 서로 각자 양 영역을 다 갖추시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과학 위주로 하든 철학 위주로 하든 서로 영역을 존중하면서 통합을 추구해야 우주의 실상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그동안 계속 이게 분열돼 있으니까 현재까지 재밌는 내용이 없죠. 지금은 과학자가 철학 영역까지 하고 계세요. 이러도 안 돼요. 모르시잖아요. 시공 초월한 차원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죠. 이거는 우리가 정신으로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봤자 오감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밖에는 여러분 오감의 대상일 뿐이요. 밖에 있는 존재는 여러분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영혼이죠. 저한텐 여러분도 그냥 오감일 뿐입니다. 오감의 대상일 뿐입니다. 즉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뭘 찾겠어요? 자기 영혼의 안으로 들어가야 제일 고차원적인 존재는 여러분 영혼 안에 있습니다. 보고 있는 이 자리요. 이 우주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영혼에서, 이 영혼의 제일 핵이 되는 영 자리죠. 우주에서 제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제일 고차원적인. 막연히 우주 그러면 또 실감 안 나시니까.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는 소우주에서 제일 고차원 영역이 어디겠어요? 시공 없는 차원대가 알아차리고 있는 이 자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계속 변하고 있는 3차원 세계 안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 체험,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고, 그 안에 우주의 진리들이 사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주역이라는 것도 그런 거 연구하는 학문일 뿐이고, 주역까지 모르셔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태극기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려놨죠? 태극이 우주의, 동양에서 하느님이에요. 우주의 꼭대기. 이게 우주의 에너지를 그리는 겁니다. 우주의 근원적 에너지. 동시에 이데아를 그리는 거예요. 우주에는 발상과 수축의 이데아만 있다. 저거밖에 없어요. 양과 음. 일과 영의 이데아만 있다. 나머지는 다 이거의 조합입니다. 음양의 조합이에요. 우주 이데아 하면 모를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시라니. 태극기가 국기인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 영혼을 영혼의 원판을 나라의 국기에다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건곤감리 이렇게 그어놓은 거는 그 안에 있는 이데아들이에요. 요게 요 안에 들어있어요. 양이 제일 심한 거, 자라가는 거, 음이 커져가는 거, 음이 제일 심한 거 이렇게 나누면 이게 오행이 나와버립니다. 가운데 중간 거. 네. 건곤감리는 넷으로 나눠본 거고 다섯으로 나눈 이 오행이, 그래서 음양 오행 8개, 아까 괴로 표현한 8개, 건곤감리는 8개 중에 4개만, 제일 중요한 4개만 그리는 거예요. 음양 오행 8개면요, 우주 이데아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음양만 갖고 얘기해도 모든 만물이 왜다 음양이 있을까요, 만물에? 같은 이데아로 다 만든 거예요. 다 정도가 다른 거죠. 표현되는 정도. 조건에 따라 표현되는 음과 양의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는 음과 양의 정보가 있다면 그게 우주에서 구현돼요. 이건 어디 안 갑니다. 어느 우주가 생겨도 또 표현되고 또 표현. 음양 오행이 또 표현됩니다. 자라는 힘, 발산의 극치, 쪼그라드는 힘, 쪼그라듦의 극치,
발상과 수축의 균형, 이 다섯 가지 힘과 정보가, 원리가 우주에서 끝없이 표현돼. 물질에서, 그래서 예전 선비들이 이게 물질에서 표현되면 금목수화토, 하늘에서 표현되면 추나추동, 사람한테 표현되면 인의지, 사람한테는 두 차원입니다. 저차원적으로 표현되면 희노애락, 다 오행입니다. 희노애락도 오행입니다. 고차원적인 인의지도 오행입니다. 다 이게 이데아예요. 저차원 이데아, 고차원 이데아. 이게 들어있다가 조건만 갖춰지면 기쁨이 터져나옵니다. 조건만 갖춰지면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그렇죠? 조건만 갖춰지면 또 사랑이 터져나옵니다. 요건 되게 잘 터져나오는데 요거는 잘 안 터져요. 영적인 이 와이파이가 엄청 떠있을 때만 터진, 엄청 깨어있을 때 터져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적 있죠. 몰입한다는, 깨어있다는 걸 와이파이를 지금 띄우는 겁니다. 핸드폰은 막 안 잡히면 난리 나죠. 막 찾아다니느라고.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죠. 깨어있어야 돼요. 인생사가 꼬입니다. 지금 깨어있지 못하면 오판을 하기 딱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수를 하기 딱 좋은 상태. 뻘짓거리를 하기 딱 좋은 상태. 그럼 일단 깨어나야 돼요. 뻘짓거리를 안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일단 먼저 깨어나세요. 와이파이를 탁 떼고 머리 깨어있는 강도를 높이시면, 몰입의 단계를 좀 높이시면 처연해지면서 평온해지면서 이런 잔걱정이 딱 사라집니다. 그래서 합리적,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상식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심리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수시로 점검해 놓으시는 게 보살도예요. 그게 가장 올바로 사는 겁니다. 이런 철학을 알았으면 내 삶이 변해야 되잖아요. 이걸 지적 위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거 하나하나 제 삶을 바꿔보려고, 남들은 자기개발서 읽을 때 전 철학책을 읽은 거예요. 내 인생을 좀 고차원적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보니까 다 결국은 이데아의 적용을 받는데, 금목수화토나 천하추동, 추나추동 이런 천지 현상들은 이 이데아대로 굴러가요. 현상이 그대로 펼쳐져요. 인간이 문제더라고요. 인간한테 오니까 인간은 자꾸 희노애락의 저차원 이데아를 표현하는 데만 빠지지, 고차원 이데아는 내가 선택을 해야만 이게 드러나더라. 조건을 내가 만들어야 나오는데 조건이 갖춰지려고 하면 뭉개버리고 이니지가 나오려고 하면 덮어버리고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한테. 그럼 아예 안 나오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조건만 갖춰지면 여러분 안에서 자꾸 사랑이나 정의가 솟아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지와 아집으로 계속 눌러버려요. 저건 좀 찜찜하지 않나? 근데 저렇게 안 되면 나한테 엄청 손해야. 그럼 눌러버립니다. 저렇게 하면 누군가 부당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내가 죽겠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그런 게 쌓여서 세월호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방치됐을 때 큰 사건이 터지죠. 그거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했으면, 혹시나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따졌으면 삼풍백화점 이런 사건은 안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게 부실하게 해놓고요. 요행만을 바랬어요. 그게 당장 나한테 이득이다 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러다가 무너졌죠. 다. 원인은 되게요. 이게 그 보면 이런 무지와 아집이 만들어낸 일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의 무지와 아집이 큰 사건을 만들어내고 피해는 약자들이 받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혹시 힘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더 깨어 있으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이게 과보가 안 일어난 점인데 반드시 인과대로 펼쳐집니다. 그런데 지금 인의지를 많이 쓰냐는 거지. 이거 눌러버리는 쪽으로 가고 희노애락만 써버리시면 이게 짐승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예전 철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짐승도 희노애락 표현할 줄을 안다는 거 다. 인의지를 표현해야 사람인데 짐승도 표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짐승들도요. 자신들의 그 제한된 역량 속에서 표현합니다. 최대한 인의지를. 자기들 간에 사랑하고 정이 따지고요. 무례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서로 서열 따지고 난리 아닙니다. 자기들 간에 또 약자 배려하고 측은지심도 있고 수호지심. 그런데 지금 짐승만 못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친구들은 제약돼 있는데도 그 정도 하는데 완전히 자유가 주어졌어요. 마음껏 선택하라고 자유를 줬더니 안 택하는 거죠. 아예 안 택해버리면요. 짐승보다 훨씬 떨어진 상태라는. 짐승은 본능 이상 못하니까 그 정도 하면 잘한 건데 인간은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성적으로 따져서 이것만 계속 선택하고 있다. 훨씬 못된 상태죠. 아무튼 인간 동물들 중에도요, 인간 닮아가서 진화됐을수록 못돼요. 못돼 처먹었어요. 눈빛들도 다 선량하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침팬치, 보노보 이런 친구들 파보세요. 성역에만 탐닉에 있는 보노보 이런 장난 아닙니다. 매일 야동 찍어요, 그 친구들은. 진짜로 무서운. 인간 닮은 것들일수록 진짜 못볼 꼴들인 게. 인간이 보면 아마 좀 자기를 돌아보게 될 거야. 내가 저러고 사나? 자, 그 친구는 그런 동물의 단계에서 벗어났다는 건요. 구원책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본능대로 사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처럼 더 진화되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걸 느껴요. 더 맛을 느끼고 더 이상한 생각, 꼼수까지 부립니다. 통제가 안 되면 더 위험해지죠. 인간은 그래서 그 하늘이 통제를 어떻게 하라고 양심을 아주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게 능력을 줘서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뭔 교육을 받아야 말이죠.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면요. 더 보기 흉한 상태가 나오죠. 더 추잡한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침팬치나 이렇게 고등동물일수록 인간에 가까울수록 동료 잡아다 고문도 하고 이상한 짓을 해요, 이놈들이. 이상한 전쟁도 일으키고 자기들 간에 집단 린치 뭐 이런, 그러니까 일반 동물들이 굳이 안 하는 것들을요, 음흉한 눈빛으로 합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요, 야, 이게 인간이 지금 이니에이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저기보다 더 낫다고 할수 있냐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동물들 세계만 들여다봐도. 더 머리가 안 좋을수록 순진하고 해맑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좋아질수록 점점 음흉해져요. 한국인들도 머리가 좋죠. 조심하셔야 돼요. 눈빛들이 선량하지가 않아요. 외국인들 보면 더 순수해 보여요. 느끼시죠? 한국인들 보면 잘 이렇게 좀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눈빛들이 좀 뭔가 복잡해요. 그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뭔가 그게 결과로 나타난 게 우리 한국 사회겠죠. 그런 마음들이죠. 마음들이 육신을 통해 표현되는 거죠. 마음들이 모여 사는 곳이 한국. 그럼 그 마음들이 변한다면 한국은 돈안 들이고도 천국 될수 있다는 그 마음들이 변하는. 그럼 우리 안에 이데아가 없냐는 거예요. 있어요. 이데아라는 건요. 스스로 현상계를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니에이지를 억지로 한다. 이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억지로 율법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백날 지켜봐라. 천국 가는 거. 안에서 터져나오는 사랑의 힘, 정의의 힘을 못 느끼시면 이데아 개발은 안된 겁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만든 이니에이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가 인간들이 말하는 도 그건 도 아니야. 선인 줄 알았지 다 악이야. 노자 2장 보시면 살벌한 말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선이라고 한 것이 악이요. 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고 추하더라. 인간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추구한다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번역을 세게 못했습니다만 아마 이런 말을 담아놓으신 거예요. 한문으로 고상하게 써놔서 그렇지. 육성으로 들으면 되게 센 욕이실 거예요. 다 뻘짓거리 하고 있다. 그래서 니네들이 생각하는 정이니 사랑이니 그게 인과의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니에이지를 부정한 철학자처럼 설명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사랑이니 정이니 떠드는데 그게 도랑 하나도 안 맞더라는 거예요. 양심에서 무의의 마음. 티끌 그 하나 없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에 하나도 안 맞더라는 거예요. 다 오염된 마음이니 자기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랑과 정의를 주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거좀 하지 말고 양심에 맡겨봐 하는 철학입니다. 노자가 양심에 좀 맡겨봐. 왜냐 너 안에 도가 있어. 그 도가 노자에서는요 이게 도고요 도가 밖으로 표현되는 걸 덕이라고 합니다. 인위지는 원래 표현되는 힘을 갖고 있어요. 도는 반드시 덕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저한테서 왜 이니에이지가 안 나올까? 열심히 막고 계세요, 지금. 사력을 다해 막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막고 있으니까 안 나오지, 안 막았으면 나왔어요. 편견을 갖고 계시면요, 편견이 무서운 게 편견을 갖고 계시면 진리를 생각하려고 할때 막아버려요. 어디서 진리를 들어도 거부합니다. 그게 진리일 리가 없어.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이요, 막아버려요. 저 친구랑 놀지 마라고 여러분 귀에 속삭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뭔가 이 진리, 정의에 맞는 일을 봤을 때요, 저런 거 하고 다니면 너 손해봐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막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만났을 때도요, 야, 저게 진리면 너 그동안 잘못 산게 돼. 저런 말 듣지 마. 라고 합니다. 저걸 인정하면 내가 잘못 살게 돼. 계속 막고 있어요. 이 무의식적으로 교묘하게 막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이니에이지가 이데아라면서 왜 내 안에는 안 나오지? 그런 게 없나 보다. 내 안에서는 왜 샘솟지 않지? 여러분이 정말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 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의 장자서 업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업이 막고 있냐? 원효스님이 이장의라는 두 개의 업장이 막고 있다. 인간은 무지랑하지. 지적 업장과 지적 장애로서 작용하는 업장과 심리적 장애로서 작용하는 업장 이두 개가요. 여러분 심리를 교묘하게 여러분 위주로만 판단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아는 진리로만 만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니지가 못 나와요. 나오려다가 다 막혀요. 그렇지만 사실은 계속 샘솟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조건이 되든 불쌍한 사람 보면 또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렇죠? 또이 정의가 구현될 상황 되면 안에서 울컥하는 게 치솟아요. 이건 아니지라고 치솟는 상황이 정의의 이데아가 지금 발출했어요. 모처럼. 이건 아니지. 진짜 내가 참는다. 이러면 이제 사라집니다. 지금 이데아를요. 나올 때마다 계속 눌러요. 진짜 불쌍하다. 진짜 내일 아니라 다행이다. 싹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추스리면서 덮고 가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워요. 제가 지금 현재 그런 입시 교육이나 이런 데 정말 반대하는 게 우리 때는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은 친구 간의 경쟁을 과하게 시키더라고요. 친구를 도와주는 게 진짜 인성 교육을 백날 하면 뭐합니까? 친구를 도와주는 게 평가받는 그런 학교라야 인성이 자라지. 옆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줬을 때 지금 그게 내신에 도움이 되나요? 내신에 도움이 안 돼요. 뭔알수 없는 자꾸 봉사만 하고 다닌다고 하지. 가까이 있는 친구랑 정말 그 우정 나눌 수 있나요? 그 친구를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우리 때그 정도로 내몰진 않았어요, 경쟁이. 지금 너무 심해져서 그 얘기를 들을 때참 처참합니다. 그 힘들다는 학생들 얘기를 들을 때.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현 입시 교육에서 제가 좀 비판적인 말을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당 차원에서도 계속 앞으로 지를 겁니다. 취지만 좋으면 뭐합니까? 진보들은 엉터리인게요. 진보들, 보수들 다 믿지 마세요. 양대 이런 세력들, 이념에 빠져있는 양반들. 진보는 취지만 봐요. 취지 좋네. 취지가 좋으면 뭐합니까? 그게 사람 잡는 도구로 쓰이는데. 그건 안 봐요. 취지가 좋아서 자기들이 도입했거든요. 결과는 눈 감아버립니다. 보수들은요. 자기한테 이롭거든요. 눈 감아버립니다. 자, 이게 무지랑 아집이란 거 아시겠어요? 무지죠. 취지 좋네. 이게 무지입니다. 나한테 이롭네. 아집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좋네. 하고 가는 겁니다. 제일 약한 사람들만 피보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만 피보는 거예요. 살만한 사람들은 더 살만해지고, 힘없는 사람들은 더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계속 무지와 아집이요. 시스템에 작용하면 사회 전체를 힘들게 하는 거고, 자기의 삶에서 이게 발현되면 자기 인생이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안에 이니에이지 이데아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게 진짜 철학자입니다. 참나를 알고 시공을 초월한 내 영혼의 핵자리, 알이 되는, 씨알이 되는 자리를 파악하고 이 자리를 느끼고 이 자리와 접속하고 이 자리 안에 새겨져 있는 살길, 사람이 살길, 우주가 다 같이 살길을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도를 찾았다는 게그 참나 안에서 도를 찾았단 말을 하잖아요. 도가 뭐겠어요? 이니에이지예요. 도 길이잖아요. 길 길이 안 보여서 못 살고 있는데 참나만 찾으면 뭐 합니까? 참나 안에서 늘 안주하고 늘 깨어 있고 다 좋은데요. 거기서 길을 찾으셔야 돼요. 참나를 만났으면 거기서 길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 길이 나와요. 어떻게 살면 되죠? 길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주는. 도에서 덕이 나오죠. 바로 그 길을 걷게 하는 힘까지 다 나와요. 길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지혜와
능력이 다 샘솟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혜를 통해 길을 파악하고 그리고 길을 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현명하게 그 길을 걷습니다. 이니지가 구현될 때 그래요,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늘 깨어 있으면요, 여러분 안에서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그 마음이 샘솟습니다. 그 마음대로 남한테 베풀고 남한테 못할 짓은 하지 않고 사랑, 정의, 남한테 겸손하게 굴고 예절, 지혜, 항상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정진, 양심에 오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구현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늘 깨어 있고 늘 욕심에 물들지 않은 채로 깨어 있는 마음을 유지하고 이런 육바라밀의 공덕들이요. 그게 이니에지랑 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나와요. 인도에서 연구해서 낸 인간의 본성의 답이 육바라밀이었고 이쪽 동양 한국과 중국에서 예전에 이 문화권은요. 서로 예전에 하나였죠. 이 아시아에서 낸 답이 뭐였죠? 이니에지였어요. 이니에지는 이 동이족들 아이디어입니다. 오행이 동이족들이 발견한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동이족이라고 해도 지금 한국, 중국 양쪽의 공동 조상이에요. 예전에 이 만주 쪽에 살던 이 양반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그럼 이 오행설이랑 저쪽에 있는 육바라밀의 이론이랑 이게 안 맞으면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텐데 대봤더니 다 맞아요. 그러면요. 양 문화권에서 낸 인간의 본성에 대한 답이 똑같다는 거는 웬만하면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얘기겠죠. 그 관점에서 연구를 해보시라고. 진짜 이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연구해서 찾아보세요. 내 안에 이니에지 있는지. 막연히 명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깨어서 마음을 써봐야 알아요. 깨어있기만 하면요. 깨어있으면 당연히 이니에지가 온전한 것 같죠. 보세요. 깨어있기만 하면 지금 남이 날 괴롭히지 않고 내가 깨어있기만 하다면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으니 인이요. 남한테 내가 해를 주지 않으니 의요. 내가 지금 나 잘났다고 안 하니 겸손이요. 예절이요. 깨어있으니까 선정이요. 깨어있으니까 지금 쉬질 않, 깨어있으니 흐르고 있으니까 나태해지질 않죠. 에고가 지금 작동하지, 에고가 막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으면 이 깨어있으니 흐르니까 성실이요. 정진이요. 여기서 지금 모르겠다 하는 의심이 없으니까 자명하니까 이 상태가 지혜죠.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전에 정혜영 선생이 선비들 꼴 보기 싫다고 하는 게 저것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자기 안에 이니에지 있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다 산림이라고 해서 산에 들어가서 멋진 정자에 정사라고 이렇게 해서 지어놓고는 다 들어앉아서 자기 안에서 이니에지 찾고 있다고 정혜영 선생이 막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세상을 바꿔야 이니에지지 하고. 마찬가지로요. 안에서만 이니에지 찾고 계시면 안 되고, 선불교도 육바라밀을 이 정도로는 다 찾아요. 다 깨어서 참나 찾고는. 똑같아요. 욕심 없으니 보시오. 청정하니 지게요, 이 자리가. 산란하지 않으니 선정이요. 어리석음이 없으니 지혜요. 나태하지 않으니 정진이요. 성내지 않으니 인욕이다 하고 있어요. 꼭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육바라밀은 이게 다, 이데아가 이 정도 하라고 여러분 안에서 충동질 하지 않아요. 더 샘솟아요.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게 펼쳐지게 하려고 여러분을 자극합니다. 막고 계십니다. 거기까지. 어허, 거기까지. 이때부터 몰라 신공을 써서 계속 막아버립니다. 몰라, 몰라.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라 걱정을 내가 해? 저만 해도요. 지금 나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날 뽑아주지도 않았는데. 이러고 몰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처음엔 편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이런 각종의 이유를 대면서 가만히 있는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나요? 그래도 그게 아니잖아 하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 이데아는요, 이거 안 사라져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계속 충동질을 해요. 깨어 계시면 계속 충동질 합니다, 안에서. 깨어 계실수록. 안 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그래서 소승성자들도 왜 양심하고 다닌지 아세요? 못 견뎌서 하고 다니시는. 그러니까 저는 못 견뎌서 하고 다니실 거면 애초에 양심하자를 모토로 굽시다 이거죠. 근데 그분들은, 아니, 그건 아니고 열반이 더 중요하다. 그거 한번 벗어 던져버리면 대승이 되는 거예요. 소승이라고 비양심적인 건 아니에요, 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 모토를 열반에 걸어놓으면 양심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힘들어지는 게 온다고요, 상황이. 근데 아예 아싸리 양심을 걸어버리자, 그리고 양심하자. 열반도 양심하기 위해서 하자. 이렇게 하면 대승이 되는 겁니다. 어디다 또 비중을 두냐에 따라서 이제 소승에서 대승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대승이 맞다고 보고,
제3도. 왜? 명상을 하면 안에서 계속해서 고요하고 순수한 상태에서 제 안에서 이데아들이, 이 안에 있는 이 진리들이, 다르마들이 저를 인도하는데 막을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진리를 힘들어도, 너가 좀 힘들어도 너가 알아낸 거를 전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냐 하고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전하지 하고 또 연구를 하다가 뭔가 나오고 자꾸 이 바람일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바람일을 막 기뻐서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 제일 좋은 말이 이겁니다. 부득이. 부득이 해서 하는 건 저도 이게 그칠 잊자거든요. 어떻게 그쳐볼 수가 없어서 막다 막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잠깐만 좀 있다. 좀 나도 좀 챙기고 아 나도 지금 막 팔도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막또 사랑하라. 하다 하다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듣겠네 하고 일어나서 하고 다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부득이하게 육바라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승을 걸었건 대승을 걸었건 힌두교건 뭐건 하게 돼 있어요. 하고 있어요. 양심을 자기도 모르게. 마하르시가 소승 성자라고 제가 비판하는 건 그분 학설이고 그분의 행은요 돌아가실 때 부처님처럼 돌아가실 때까지 찾아오면 다 지도해 줬어요. 그남 같지 않아서 한 거죠. 양심 덩어리잖아요. 근데 학설이 그 이런 대승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학설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거고 근데 그분 삶을 보면 결국 양심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본인이 힘들어도. 부처님 본인 힘들어도 노구리 끌고 계속 돌아다니다 숲에만 계시지 않았어요? 숲에서 충전하고 안 걷대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머지는 계속 전도하시다가 아주 그 나이 많으실 때도 전도하다 돌아가셨잖아요. 돌아다니시다가 계속 전도하는 삶이었어요. 아라한들도 초기 불교 때 아라한들은요 부처님 당시 아라한들은 다 아라한들은 밖으로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밥 먹고 그 아라한 못된 사람들이 숲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고 아라한들은 자기가 얻은 도를 가지고 남한테 남이 한 명이라도 더 괴로움을 도는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그 전도하러 다녔어요. 안에 못 앉아 있었다고요, 숲에. 그게 기본인데 소승불교로 이제 초기불교 지나 소승불교, 부파불교 시대가 오니까 이제 애매하고 앉아 있는 아라한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몇백 년그 꼴을 보니까 부처님 때 아라한이랑 너무 달라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대승이 나옵니다. 그게 왜 문제냐? 안에서 올라오는 양심을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 양심이 그러고 있으라고 안 했을 거예요. 지금 남방불교도 가보세요. 스님들이 엄청난 대접받고 있죠. 저는 저 같으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러는 거 아니다라고. 원래 승려가 무소유하고 집도 나와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집을 나왔더니 더 대접받고 더 일반인들이 그냥 아주 그냥 상전 모시듯이 하는 그게 말이 맞냐 말이죠. 그게. 안 부끄러울까요? 전 부끄러워야 된다고 봐야 돼요. 양심이 있다면. 그런 상황 못 견뎌야 됩니다. 부처님도 누리시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부처님 때보다 다 대접받고 삽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대접받아요. 예수님 대접 못 받았어요. 그렇죠? 험하게. 제자들이랑 막 몰려다니면서 저희 햄버거 집 다니듯이 몰려다니면서 맨 빵에 그 성경 보면 맨 먹고 손도 안 씻고 먹다 지적당해서 울컥해서 막 화내시고 에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런다고 손 씻는다고 천국 갈것 같아 막 이런 식막 아무나 끼어서 먹고 막왜 저런 비천한 사람들하고 밥을 같이 먹는 거야 못 견뎌 합니다 바리새파들이 안식일 때 일하지 마라 그랬는데 막 사람들 도와주고 다니고 양심이 시키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도와준다는 게 말이 돼요? 예수님은요, 양심을 이해하고 보면요,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꾸 신비화시키면서 인간 아닌 존재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냥 양심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격식도 안 따지고, 제자들한테 도만 전하고 있는 스승 못된 겁니다. 빵 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막 배고픈데 도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요즘 같으면 뭐라도 물려가면서. 그래서 보면 맨 먹는 얘기예요, 먹고 얘기하고. 야, 니네들 왜 그렇게 놀러 다니고 그 경건함이 없다 누가 지적하니까 나 있을 때 즐겨라 그럼 나 있을 때 놀아라 나 가고 나면 피눈물 날 거다 나 있을 때 놀아라 이게 진짜 진리 아는 사람과 함께는요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배우는 이게요 놀라운 얘기인데 불경에
역대 부처님들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아느냐 하면서 뭐라고 나오는지 유희삼매 속에서 공부하셨다. 신바람 나서 즐겁게 하셨다. 근데 제가 보니까 막 신바람이 계속 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한 상, 부득이함. 그러니까 재밌게 공부하다가 이건 기본이고요. 신바람은 또 이렇게 우리가 고행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부득이해서 하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하고. 부득이해서 하고 나서도 이게 양심이 시켜서 한 거라 하고 나면 또 뿌듯하잖아요. 할땐 조금 부득이해서 했더라도 하고 나면 또 뿌듯하고. 이게 계속 유의산매인 거죠. 계속 신난다는 게 아니라 그 전체가 신바람 속에서 또 해보고. 하니까 더 좋아지니까 고통도 감수하고 또 해보고. 이런 원리라는 거죠. 막연한 고행, 바리새파처럼 막연한 고행, 그거 안 됩니다. 그냥 지가 지를 괜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좀 가학적인 그런 모습이죠. 변태죠, 변태. 깨어서 양심의 기쁨 없이 하는 짓은 다 변태짓입니다. 에고가 특이한 걸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받는 걸 즐기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막 자기를 괴롭히면서 되게 희열 느끼는. 근데 그거를 양심의 희열은 아니죠. 유희삼매라는 건 이걸 아셔야 돼요. 양심에서 오는 희열입니다. 진리를 알았을 때 희열. 진리 알면 기쁘시죠. 그럼 진리를 걸을 때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진리대로 살고 있다고 느낄 이 희열이 계속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부득이가. 이게 원래 나쁜 말이 아니에요. 멈출 수 없는 상태예요. 멈출 수 없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이니에지라는 선한 이데아들이 꽉차 있어요. 저차원적인 이데아도 있어요. 이게 악은 아닌데 이게 표현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이것만 표현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은 이데아들은 쉽게 표현됩니다. 이번 영화는 사랑과 배신을 담았습니다. 사랑과 배신이라는 이데아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작품. 이번 작품에는 인간의 아주 그 질투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럼 질투라는 이데아를 표현해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 인생에는 이니에지를 한번 담아봤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보살입니다. 이니에지를 자기 인생에 담아보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 자기 역량이 허락하는 사람. 벌써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각오가 달라집니다. 열반이고 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 내 생각, 감정, 오감을 재료로 거기에 이니에지라는 진리를 여기다가 이데아, 로고스를 담아보는 이런 삶.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를 만나는 거는 그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육바라밀 중에 선이 가장 기본입니다. 선이 돼야 나머지 바라밀이 구현이 되니까 깨어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음이 끝이 아닙니다. 선을 통해 뭘 하시려는 거냐는 거죠. 선을 통해 열반을 얻겠다. 아라 아닙니다. 선을 통해 자유자재함을 얻겠다, 해탈을 얻겠다. 그러면 확철대오밖에 안 됩니다. 선을 통해 육바라밀을 닦겠다라고 하면 보살입니다. 나와 남 모두를 이롭게 하는 삶을 세세생생 살겠다. 지금 그래서 보살은요, 이번에 이런 모습을요, 여러분, 이번 생에 어떤 성격 있죠? 이번 생의 미션이에요. 이걸 가지고 보살도 하려고 이 성격 갖고 나오신 거예요. 성격 고치는 그런 뻘짓 하지 마시고. 성격을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양심에 어긋난 부분, 그걸 고치는 거예요. 성격 자체는 사실은 이데아예요. 요 얘기만 드리고 끝낼게요.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거창해졌는데요. 저는 뭐 시작하다 가다 보면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갑니다만. 여러분 안에 인의예지 신이 딱 박혀 있어요. 여러분 양심 안에. 참나가 양심이라 그랬죠? 참나, 양심. 신학적으로는 여기가 신입니다만 일단 참나 양심 우리가 우리 소우주에서 관찰하는 게 제일 자명하죠. 이걸 바로 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또 당황하시니까 참나 양심 이 안에 모든 걸 몰라 하고 딱 순수하게 그 존재감만 느껴보시면 이 존재감 안에 가장 순수한 이데아들이 들어있어요. 그게 인의예지 신이에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왜 깨어 있으면 평온할까요? 욕심 안 부리고 이니에지 이데아가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 안에서 참나에서는 이미 구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만 하고 이런 이니에지가 에고에서는 구현이 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고를 몰라 하고 참나로만 존재하시면 이니에지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어떤 근심 걱정도 없습니다. 부조화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상태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면 다시 무지와 아집이 쫙 밀려와서 이니에지를 막아버려요. 구현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계신다는 거는 이니에지가 이니에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데아의 사실. 깨어있지 못한다는 건 탐진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그러겠죠. 여기 무지와 아집을 탐진치라고 또 표현해 보겠습니다. 탐진치. 지금 어느 장에 들어가느냐가 깨어있냐 못 깨어있냐를 결정해요. 지금 몰라 하시고 깨어나시면 참나의 존재감에 51% 이상의 비중을 두시면 여러분은 이니에지의 지배를 이미 받고 계신 거예요. 표현을 안 했더라도. 근데 지금 표현을 안 했더라도 못 깨어 계시면 탐진치의 지배를 받고 계세요. 이미. 탐진치를 표현하진 않았더라도 이미 그 장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이데아는 사실 탐진치 쪽의 이데아예요. 그러겠죠. 이게 이미 어떤 이데아의 지배를 받고 있냐를 이미 파악해야 돼요. 동물적인 수준이라는 거, 탐진치의 지배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탐진치의 이런 이데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탐진치는 이데아는 선한 거 아닙니까? 탐진치는 안 좋은 건데 왜 탐진치를 이데아라고 합니까? 다 음향의 조합이에요. 결국은 탐진치다. 그게 현상계에서 또 부조화를 일으킬 때 이런 탐진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결국 탐진치도 어떤 이데아들의 작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탐진치의 이데아라기보다는 탐진치를 일으키는 그런 이데아들의 발현인 거죠. 결국 음양이잖아요. 이데아라는 거. 음양의 조합으로 인해서 탐진치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실은 희노애락의 이데아가 발현되다 보면 우리 안에서는 탐진치로 그게 표현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데아 자체는 사실은 악은 없습니다만 현상계 구현될 때는 부조화된 모습이 나타나요. 반드시. 그래서 그게 탐진치입니다. 아까 배신이니 이런 것도 그래요. 믿음이란 이데아가 있으면 현상계에 뭐가 구현될 수 있을까요? 믿음도 구현되겠지만 뭐도 구현될까요? 배신도 구현돼요. 현상계는 이원성의 세계라 반대 것도 나타납니다. 결국 그 뿌리는 그 이데아예요. 그 이데아에서 나타났지만 나오는 과정에서 왜곡되고 이제 제약당하면서 업장의 제약을 당하면서 결국 탐진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고차원적인 이데아를 등장시키지 않으면 저차원적인 희노애락의 이데아만 써가지고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이 탐진치의 상황에서. 결국 희노애라는 게 탐욕이 성취되면 기쁘고 즐겁고 탐욕이 방해를 입으면 좌절되면요. 분노하고 슬퍼진다는 거죠. 탐진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희노애락의 이데아대로 살아가시면 탐진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진치에 관련된 이데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니에지의 이데아의 지배를 받으면 상황이 변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넉넉해지고 자비로워지고 떳떳함을 좋아하고 청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깨어있기만 해도 벌써 그게 변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기분 내버리시고 말면 영 이니에지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분만 그러면. 밖으로까지 표현이 돼야죠. 탐진치는 열심히 우리가 밖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탐욕을 여러분 기분만 내시고 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아니 뭐 탐나는 물건 있으면 수중에 딱 들어와야지 이게 끝이 나지. 혼자 그냥 그것만 보면서 흐뭇해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니에지는 흐뭇해하고 만다는 거예요. 안 해요. 이게 인간의 어떤 절박함이죠. 절박함의 차이죠. 탐욕에 있어서는 좀 겁나 절박한데 이거 이니에지 구현에서는 느긋해요.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즉 여러분은 탐진치 쪽에 주로 서 계신다는 증거예요. 항상 탐진치 51%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니에지를 느낄 상황에도. 그래서 깨어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바꿔보는 실험을 해야 됩니다. 양심 51% 실험을 계속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나마도 안 한다니까요. 이니에지를. 여러분이 아무리 깨어계시고 내 안에 이니에지 있다는 걸 알아도 밖으로 구현을 안 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리 이해되시죠? 지금 어느 장의 지배를 받고 계시나요? 모르시겠으면 일단 몰라 때려서 깨어나세요. 깨어 있으시면 이니에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요할 때는 지배를 하다가 마음을 내면 바로 잡혀가요. 탐진치한테. 신기하죠? 마음을 내면 바로 끌려갑니다. 왜? 마음을 내는 순간 내 편견, 내 욕심을 가지고 계산을 때리고 있으면 그냥 끌려가십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선사들이 아예 마음을 안 내고 계속 모른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명 끌려가는 거. 그러니까 왜 깨어 있는 분들이 왜 도심에서도 깨어 계실 텐데 왜 산 속에만 계세요? 나오면 끌려가요. 사실은 끌려가니까 산 속에 있는 거.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내면 달라요. 안 보고 있을 때랑 견물생심이라고 그 물건을 보면 달라져요. 예전에 제가 존경하던 아주 그 선사분 설법을 듣는데 이쁜 여자들은 절에 좀 오지 마라. 왔다 가면 내 그날 공부는 끝이다.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죠. 그분은 솔직하니까 한 거예요. 아, 나 힘들다는 거예요. 나 힘들어. 안 보고 있으면 그렇게 평화롭고 제가 군대에서 한 3년 있는데 여군도 있긴 한데 잘 볼 일이 없거든요. 저희 있는 곳에. 담담. 제가 이렇게 그 신선된 줄 알았어요. 오, 사라진 것 같다. 내 마음에서 이성에 대한 이게 사라진 것 같아. 제대하고 딱 신촌에 왔는데 막 그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이 쫙 밀려오더라. 그냥 길에 있는 포스터 하나를 봤는데 쫙, 아, 하나도 어디 안 갔구나 하는 걸 다 알게 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요, 만약에 그런 내 욕심나는 물건을 안 보는 조건에서 계속 살다 가면 그 사람은 선한가 이거죠. 영성이 개발됐느냐 이거죠. 봉쇄하고 봉쇄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계속 몰라만 하면서 깨어있는 상태로 살다 죽으면 죄는 덜 짓겠죠. 그렇죠. 죄는 덜 짓겠지만 이게 영성이 개발됐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가두고 그러시던가요? 아닌데요. 제일 험한 데 돌아다니셨는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길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선택할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왕이면 예수님 쪽을 닮으려고 노력해야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이상한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것을 나중에 보면 다 그 양심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 다 제 선생님들이죠. 예수님 다 제가 그분들처럼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데요. 제 영혼에다 실험을 해보면서 부처님 뭐 온갖 보살분들 다른 또 뭐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 공자님 같은 분 그 그러면서 느낀 것들이 저한테 저는 아주 실전 팁으로 말씀드리는 저는 실전적으로 그분들의 삶을 어떻게 다시 구현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연구하고 그분들이 뭘 추구했는지 어디서 그렇게 확신을 얻으셨는지 그것만 연구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하늘에서는 여기가 하늘이죠. 시공을 떠난 이 차원, 참나 차원, 양심 차원, 성령 차원 즉 하늘에서는 이미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나이다. 하지만 어디서 안 이루어졌죠? 땅에서. 땅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마음 자리죠. 영이면 혼의 자리죠. 땅에서는 안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성자들의 목표입니다. 모든 성자들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사람들한테 그대들의 영혼을 단련하라 그랬어요. 진선미로 단련하라. 내가 이 얘기밖에 안 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몇십 년간 아고라 광장에서 이 얘기만 했다. 돈이나 명예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진선미를 추구하라. 그래야 영혼이 아름다워진다. 나는 이걸 전하기에 신의 명령을 받고 여기 아테네에 있다라고 했어요. 변론 때. 똑같아요. 공자님. 공자님 핵심 가르침이 중용의 정리 잘 돼 있죠. 청명, 천명지위성. 하느님이 나한테 명령한 것이 본성 인위해지고 솔성지위도 이 본성을 따르는 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수도지위교. 내가 이 길을 잘 개척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곱게 만드는 게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가르침이 된다. 이게 중용 1장의 세 구절입니다. 이건 모든 성자들한테 다 통용돼요. 그러니까 성자들이 남긴 핵심 가르침은요. 다른 성자 입에서 나왔다고 해도 다 똑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도 얘기하시면 돼요. 난 이니에지의 이데아를 구현할 것이다. 그게 내 인생의 길이다. 내 임무다. 이 길은 죽어야 끝나니까 예. 죽은 뒤에도 계속 할 길이죠. 근데 죽어야 끝날 길이다. 갈 길이 멀다. 쉬지 않고 계속 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각오들이 예전 선비들의 각오고 예, 구도자들의 각오입니다. 지금 이 이니에지가 자, 아, 얘기하려도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늦어졌는데 이 이니에지의 본성이
이거는 이거를 선비들이 본성 전문가들입니다. 이거를 천명지성이라고 그랬어요. 본연의 성, 본연지성이란 말도 쓰고, 본연. 이게 가장 본판입니다. 가장 순수한 상태, 에고를 초월한 상태의 여러분이 구현해야 할 이데아입니다. 여러분이 갖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이니지가요, 이제 기운기자입니다. 예. 기품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품수받은 기운에 따라 달립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이는 목기죠. 목기냐 금기. 여러분 사주에도 금목수화토가 다양하죠. 금목수화토 기운을 어떻게 여러분 영혼이 조합됐는가에 따라서 이제 혼의 세계까지 내려오면요. 혼의 세계가 어떻게 오행의 기운으로 영의 세계는 천명지성 오로지 순수한 이니에지만 지배합니다만 혼의 세계에 내려오면요. 여러분은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기운에 따라서 본성이 달라지는데 목 기운이 더 많은가 금 기운이 많은가에 따라서 인간의 영혼이요. 더 온화하기도 하고 더 살벌하기도 하고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놀라운 거는 조선 선비들이 여기까지 오면요. 인인부동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서로 다르다. 오행의 조합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사실은 이데아입니다. 여기도 이데아라는 얘기는 선하다는 얘기예요. 악이 아니에요. 즉, 성리학자들은 인간의 개성까지도 다 이데아 차원으로 그게 선하다고 봤어요. 개성 모두가. 다양한 개성. 여러분 성격은 내 성격은 진짜 지랄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성격도요. 그 성격이 사실은 이데아예요. 여러분이 이번 생에 구현해야 할 이데아예요. 그 성질을 다 부리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끝나면 딱 좋겠죠.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야. 하나가 더 남았어요. 여러분, 이거 하시면 성리학에 아주 정수를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말씀 많이 드렸던 기질지성. 기품지성은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 같고, 기질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성에 오면은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선인데, 기질지성에서 선악이 갈려요. 기는 지적인 거랑 관련돼 있고, 질은 행적인 거랑 관련돼 있어서 기가 맑으면 이니에지를 잘 알고, 기가 탁하면 잘 모르고, 질이 순수하면 이니에지 실천이 잘 되고, 질이 박하면 여러분 마음의 바탕, 혼의 바탕이 박하면 이니에지 구현이 잘안 돼요. 기질지성에 오면 요건 교정해야 될 영역이에요. 기품지성은 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격 고치지 마시라고 하는 건이 성격이에요. 여러분이 타고난 남과 다른 되게 독특한 성격이 있죠. 이 성격이 여러분 삶을 지배합니다. 결국 성격이 팔자죠. 어디 가도 그 성격 못 죽여요. 어떤 기본 성격을 그게 여러분이요. 컵이 컵의 이데아를 구현하고 있듯이 뭔가를 담아야 된다는 이데아를 컵이 구현하고 있죠. 여러분 성격을 여러분이 이번 생에 구현해야 돼요. 그 성질을 다 부리고 다니셔야 돼요. 이 우주에.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이거를 어떻게 구현하라고 있는 거죠? 이니에지에 맞게 구현하라고. 이니에지가 더 본판이잖아요. 이게 이니에지 구현하는 건 최고 사명이고 이니에지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라고요? 여러분 성격대로 구현하라고요. 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도 거부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격에서 나오는 게 욕심이죠. 그 욕심도 양심껏 이니에지에 맞게 구현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 어디로 치달으면 악으로 치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못된 성품들은 고치셔야 됩니다. 즉 이미 그양 이니에지를 이게 무지와 아집이에요. 기질이 결국 모르고 잘 못하 이니에지를 잘 모르고 잘 못하는 부분을 기질지성은 교정을 해야 여러분이 타고난 성격을 온전히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어그램 가보면 인간의 성격을 9개로 나눠놨죠. 그 9개가 기품지성에 해당돼요. 근데 그 9개 성품을요, 상중하로 쓰는 법이 나옵니다. 잘 쓰는 사람, 아주 못되게 쓰는 사람. 그거는 기질지성이에요. 잘 쓰고 못 쓰고는 기질지성이 결정해요. 기가 맑으냐, 질이 순수하느냐 가지고 결정해서 선비들이 말하는 기질지성, 기품지성, 천명지성 이세 가지 성의 차원을 아셔야 이게 남인계열도 이렇게 공부했고 용어들만 살짝 다르지 노론들도 똑같이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생겼다고 봤습니다.
서로 용어들이 쓰는 게 조금씩 다르고 표현이 좀 달라요. 그런데 저는 양쪽을 다 공부해 봤더니 서로 똑같은 주장을 해요. 우리나라 옛날 선비들이 이런 이데아 부분에 되게 전문가였다는 거 아셔야 돼요. 문제는 인위지만 연구하지, 과학을 등한히 하다가 이게 단절된 공부를 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나중에. 철학만 파면 안 돼요. 과학과 이렇게 잘 융합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만, 이분들의 철학적 성과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지금 이 본성에 대해 이 정도 분석에는 철학 없어요. 여러분 본성은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이니에지가 제일 근원적 순수한 참나의 본성이고, 에고로 오면, 에고의 순수한 본성은 기품지성이에요. 에고, 여러분 에고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기품지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도 한 몇십 년 살아보고 겨우 짐작한 거죠. 내 성질이 좀 어떤 것 같다. 왜? 모르죠. 못 봤죠. 이거를 못 봤죠. 이거 이데아의 세계라니까요. 이 이데아를 여러분도 구현해보고 안 거예요. 내가 어떤, 얘 이데아가 어떤 건지 얘를 가지고 써봐야 알죠. 이걸 써봐야, 아, 너는 뭐 하라고 생겨먹은 거구나.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몇십 년 써봐야 내 마음은 어떻게 생겨먹은 것 같다. 이게 나오, 성질머리가 어떤 것 같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제품 같다. 제품의 성질이 어떻다. 그런데 그걸 잘 쓰고 못 쓰고를 또 기질지성이라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성질이 좋은데 안 좋은데는 이걸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냐? 여러분의 성격은 사실 하나의 이데아다. 음양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데아다. 여러분 성격을 한명한 명의 개성을 소중히 생각해요. 동물로 내려갈수록 개성이 사라집니다. 표현해야 될게 별게 없어요. 그 집단이 표현해야 되는 게더 크지. 한 개인, 뭐 그중에 뭐 강아지도 다 개성은 있습니다만 들어가 보면 집단이 더 중요하고 인간으로 오면 개성이 더 중요해요. 한 개성. 그럼 여러분의 개성.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동물들처럼 털옷도 얼마나 개성 없습니까? 똑같은 획일적인 털옷을 입고 나오는데 여러분 털옷도 골라 입을 수 있게 털 없이 나왔죠. 이게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은 차원이 달라요. 동물들은 다 머리를 제대로 못 들고 다니는데 인간만 똑바로 들고 하늘을 딱 향하게 해놓고 삽니다. 이건 깨어서 살수 있다는 증거예요. 이 여기서 깨어나는데 머리를 쳐박고 살면 제대로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까? 머리 쳐들고 깨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안목으로 이니에이지를 구현하라라고 조건을 다 갖춰서 나왔는데 여기서 이니에이지를 택하느냐 안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니에이지를 기질을 교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본래 타고 여러분이 타고난 이번 생에 표현해야 될 성격 이 사명을 다 온전히 아름답게 구현하지 못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구현하다가 결국 악을 엄청 짓고 가게 됩니다. 뭐가 좋을 게 있냐는 거죠. 예, 마치겠습니다.